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리뷰해볼 기어는요? 네. 또 옥스입니다. 네. 지금 옥스를 우리가 몇 개째 이렇게 하고 있냐면, 뭐, 기탐에서도 하고, 렉탐에서도 하고, 플레이스 가이드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옥스가 아무래도 확실히 기존에 없었던 이제 형식의 그쵸. 제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캐비닛 시뮬이라는 게 과연 어떤 식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다른 악기들과 차별화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두 번 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될 만한 맞아요. 시스템의 근간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 옥스를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은총 씨 주변에서는 근데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옥스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일단 제 인스타 그 지인이죠? 네네네. 인스타에만 봐도 6, 7명이 벌써 이미 그렇군요. 이미 실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실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뭐 유명한 그런 연주자분들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은총 씨나 저나 주변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뭐 인스타 친구기도 하고 페북 친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보잖아요, 장비 쓰시는 것들을. 근데 보면은 최근에 막 한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으로 막 샀다고 막 인증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그 SSL6라고 그 6채널짜리 그 믹서 있어요. 그 SSL의 그 미니 믹서 그거 샀다는 인증 되게 많이 올라오고 뭔지 보신 적 뭔지 알아요? 그 이렇게 해갖고 그 진짜 SSL 믹서인데 이 소채널짜리로 나온 거야. 그거 되게 비싸던데? 그거 한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 히트고 그러니까. 지금 옥스가 엄청 히트고 에로우가 엄청 히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SNS상 공간에서 봤을 때 그거 샀다는 인증이 최근에 제일 핫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지금 뭐 렉탐이나 이런 데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트렌디한 것들을 좀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 SSL6가 좀 입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써보고 싶어서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좀 핫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옥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네. 알고 좀 더 활용편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좀 더 보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저희가 미리 백킹 트랙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거 은총 씨가 아까 급하게 쓴 건데 우리가 옥스를 이용해서 기타를 좀 만들어보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옥스의 그러니까 그런 기타 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짜놓고 그 위에다가 얹어가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해갖고 저희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발라드 반주를 만들어놨어요. EP 발라드 반주, 템포 한 70대 초반 정도 되는 발라드 반주에 드럼, 베이스, EP, 어쿠스틱 기타까지 해갖고 자, 이제 기타 세션 이제 저기 딱 불러가지고 어쿠스틱 쳤으니까 이제 일렉만 치면 되겠다라는 세팅까지 다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다 옥스 톤으로 싹 올려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 상황 실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은총씨가 톤을 미리 준비를 해놨고 지금 오늘은 사실 이 옥스의 활용편으로 옥스의 사운드만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기타 일렉들을 받아 올릴 거지만 이번에 요거 말고 이 같은 백킹들에게 또 다른 VS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재밌는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시고요. 자 오늘 은총 씨가 바로 본격적으로 여기다가 쌓기 전에 우리의 백킹 트랙을 한번 어쿠스틱까지 깔아놓은 걸 쭉 들어볼게요. 네. 아무것도 안 깔린 걸 먼저 모니터하고 그렇죠. 하나씩 쌓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지금 인우 형님의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인우 형님의 네, 전설적인 저기 핑거 드럼과 핑거 베이스 그리고 그 EP가 깔려 있고요. 네, 제 어쿠스틱이 스테레오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진짜 전형적인 발라드를 정말 잘 치는 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진짜 되게 정말 많이 쳐봐야 이런 것들을 네, 잘 칠 수 있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들으시면서 내가 만약에 기타리스트라면 과연 이 반주에다가 어떤 기타 플레이를 할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총씨가 플레이하는 걸 들으시면 세션 기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너무 전형적이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다 AD적인 요소, 섹션, 네. 브레이크, 디브릿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이 넣으려고 좀 노력을 한 네네네. 패턴이에요. 자, 여기다 뭐 어떤 거 먼저 깔아주실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좀 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약간 길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근데 네. 일단은 또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또 반대로 디테일하지 못하게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냥 옥스톤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냥 그 일렉 기타의 사운드 곡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옥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게 있어요. 옥스 자체는 이제 일단 앰프 시뮬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의 플러그인은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제 주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페달보드에서 좀 가져오셔야 네. 좀 더 활용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판에 이게 캐비넷 시뮬러서 작동해 주는 네. 거니까 기본 톤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네. 잠시만요. 템포를 일단 잠깐. 네. 딜레이 세팅하고 계세요. 지금 버즈비에서 있는 페달 보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요런 톤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이거는 그냥...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승자박 레코딩 세션 아닙니다. 네. 좋은 거 그냥 네. 깔아서 들려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네 지금 이제 코러스 들어가기 전까지 네 지금 했는데 뭐 섹션. 지금 제가 섹션을 뭔가 좀 잘못 이해했네요. 짠짠짠짠 뚜따두 네. 네 여기서부터 다시 칠게요. 네 다시 이런 실시간이 이제 다 들어가네. 이건 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 맞다. 네, 바로 이제 쪼개지죠. 바이로. 어?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아. 진짜? 무섭게 왜 그래?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는데 네. 지금 뭐 사실 이것도 끊어서 가긴 하지만 지금 뭐 바로 쳐보고 있는 거라서요. 사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많이 공부가 되실 게 이런 그 가요적인 플레이 하실 때 암이랑 볼륨 페달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플레이를 여러분들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되게 가요적인 플레이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모니터장 한번 해볼게요. 네. 아쉬우면은 뭐 째로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날려버리고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네, 해볼게요.
네. 그냥 요걸로 하면 아까보다는 좀 이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별 그거 없이 이제 다음 어떤 거 올려주실 건가요? 이제 쌓아 나가야죠. 네, 그렇죠. 뭐 여기는 지금 일단 원래 이거 사실 정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요. 정리를 지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네. 뭐 여러분들께 그냥 뭔가 약간 자 여기는 클린톤 아르페지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다 이름 할게요. 여기 네. 뮤트기타 한번 가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거 같네요. 대충 쳤는데 네. 약간 뭐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뭐 지금 디테일을 잡으면서 갈 시간이 네, 없으니까 없어요. 그냥 갈게요. 간단한 느낌으로만 그냥 이렇게 쌓아서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흔해 빠진 드라이브 네. 백킹 깔아보겠습니다. 흔해 빠진 드라이브 백킹. 보통 흔해 빠진 드라이브 백킹은 먼저 깔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원래 사실은 여기서 그냥 원래 저도 녹음할 때 귀찮으니까 드라이브 백킹 먼저 깔아야 되면 사실 C 파트부터 일단 맞아요. 다 깔고 갈게요. C부터 다 깔고 가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플레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여기 좋은 팁이죠. 치실 때 파워코드 치실 때 기본적으로 파워코드 5도 쳐주시다가 좀 애매한 온코드나 그런 네. 코드에서는 중간중간에 단음으로 바꿔주시면은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사운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백킹 아 저기 더블링 중간에 이제 그 브레이크 잡는 부분에서 서스테인의 길이가 달랐죠. 이렇게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합칠지 고르실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엄청난 디테일을 잡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게 뭐 예행 연습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께 그냥 그 옥스의 사운드를 그냥 다채롭게 들려드리는데 네. 퍼포스에 맞춰서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에 요 정도 요 정도면 좋겠네요. 좋아요. 여기서 솔로가 이제 슬슬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뭔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네, 요 정도로 뭔가 사운드로 뭔가 기타 솔로처럼 하라 했더니 네, 그렇죠. 마무리를 못 했네. 마무리를 왜냐면 우리가 마무리 엄청 허술하게 해놨거든. 네. 섹션도 아니고 그냥 네. 기타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옥스로 확실하니까 제가 네.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이런 거 같아요. 실제로 지금 앰프 헤드가 올라와 있고 캐비넷 심을 하고 그 이후에서 이제 지금 사실 기타가 좀 이게 스트랫 네. 스탠다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녹음하실 때 쓰시는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으신데 예를 들면은 뭐 캠퍼나 프랙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거기서 앰프 심을만 쓰고 내가 좋아하는 아웃보드를 이제 페달을 따로 들고 오셔서 톤 메이킹 하는 분이 계시고 네. 보통 이제 거기 안에서 다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톤만 아웃보드에 몇 개 정도만 쓰고 이제 여기서 다 만들거나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그 이제 캠퍼나 프랙탈이 안에서 어떤 좋은 앰프 시뮬을 불러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메사북이라는 좋은 앰프 헤드에다가 이제 얘를 물리니까 확실히 조금 더 내가 정말 평소에 그 시뮬러 듣던 소리들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앰프적인 소리가 더 나지 않나. 자, 그래서 사실은 기타리스트들이 뭐 앰프도 가져가고 뭐 캐비넷도 갖고 가고 마이킹하고 이러면은 녹음 상황에서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상황 세팅을 매번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멀티 가져가가지고 그냥 하드레코딩 바로바로 그냥 편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에 가까운 그리고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따뜻한 그런 사운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디테일 잡아서 이렇게 연주를 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네.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맞아요. 실제로 레코딩 세션 중에 어떤 식으로 기타 플레이를 하고 어떤 그런 연주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그냥 개괄적인 것들만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잘 볼륨 정리한 믹스 버전 들으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랑 프랙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다 들어보죠. 뭐. 네. 어우, 말 나온 김에 네. 저희가 같은 반주에다가 캠퍼와 프랙탈을 비교해서 옥스와 같이 한번 그 사운드의 질감을 비교해보는 어떻게 보면 진짜 궁금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옥스가 좋으면은 지금 녹음실 갈 때 다 캠퍼 프랙탈 들고 가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도 진짜로 괜찮은 것인가 무슨 차이가 라는 게 있는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저희가 똑같은 레코딩 세션을 캠퍼로도 한번 프랙탈로도 한번 해서 이 옥스가 과연 정말 어떤 정도의 사운드의 차이와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또 재미난 V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은총 씨의 멋진 연주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뭘 영상했지?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